폴란드 국왕 지그문트 3세 바사는 1566년부터 1632년까지 66세 사망. 폴란드 국왕 제위는 1587년부터 1632년까지 21세 즉위 45년간 통치. 스웨덴 국왕 제위는 1592년부터 1599년까지 26세 즉위 7년간 통치. 그는 스웨덴 출생이다. 당시는 폴란드 국왕이 스웨덴 국왕을 겸직했다. 인근 지역이라 그렇다. 1594년 28세 삼촌인 칼이 반란해 스웨덴 국왕 칼 9세가 된다. 삼촌 칼 9세는 1559년 49세에 폴란드 국왕 조카 지그문트 3세 바사를 몰아내고 스웨덴 섭정에 오르고, 1604년 54세에 스웨덴 국왕에 올라 총 12년간 스웨덴을 통치한다. 1605년 39세 스웨덴을 삼촌에게 뺏기자 발발한 폴란드 내란을 진압하고 러시아를 침공해 스몰렌스크를 점령한다. 1617년 51세 폴란드의 지그문트 장군이 스웨덴과 오스만을 공격한다. 1621년 55세 스웨덴 국왕 구스타브 2세 아돌프가 지금의 라트비아인 리가를 점령하고 폴란드령 리보니아 대부분을 점령한다. 폴란드는 발트 3국에 대한 지배권을 스웨덴에게 빼앗긴다. 1632년 66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사망한다.